입구가 어디야, 근데? 들어갈 수 있어, 레반트로? 아, 저게 입구인가 보다. 맞겠지? 지하 도시 통로. 절로 보내줘! 아유, 개치사하네, 진짜. 한번 돌아봅시다. 아유, 이게. 그지기야? 들어갑시다. 오, 내일 썸이다. 야, 이렇게 찍는 게 예쁘죠? 새로운 도시 레반트에 도착을 했으면 드디어 와봤네. 이름으로만 몇날 며칠 동안 계속 귀에 피가 나게 들었는데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볼까? 야, 오랜만이다. 가면 인사 받아줄라나?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여긴가 보지? 도적교관이 있대. 도적교관이라는 게 전사랑 법사밖에 없었는데 여태까지. 교관이 둘이네. 용병교관이랑 도적교관. 그럼 내 생각에 마법사 대신에 도적을 넣었나 보다. 총 같은 거 쓰나 본데. 전사기에 확실히 있나 보다. 여기서 전직 한번 하자. 전직을 너무 안 했으니까. 연금술사, 뭐 상점주인, 플레이어 집, 뭐 달인대장장이, 기술자 오스텐. 오, 달인대장장이라는 게 있네요. 그랜드 여관 한번 가보자. 잠깐만, 문이 왜 이렇게 많아? 너는 왜 물에 기도를 하니? 뭐 이런 새끼가. 아니, 뭐야, 뭐야? 야한 거 만드네? 뭐다 대화 안될거 뻔하니까 굳이 만들어. 어우, 야. 노인들 체스하는 곳이잖아. 와, 잘 만든 거 봐라. 여기가 여관이네. 여관에서는 스킬 알려주는 애가 있잖아요. 여관 맞냐? 여기 뭐 분위기가 왜 이러냐? Something on your mind. 야, 니 패션. 대화 좀 할까, 우리? Something on your mind. I wonder. 딱히 뭐줄거 없네. 스킬 알려줘, 스킬. 깜짝이야. 집에 늑대가 한 마리 있나? 뭐야, 아무도, 뭐 알려주는 애 없는 거야? 넌왜 그렇게 있어? 그럼 알려줄 것도 아니면서. 뭐야. 나가자. 요리사라고? 요리사가 있어, 여기? 네 이름 뭐야? 텐노? 넌안 뜨는 애구나. 아, 헷갈리게 왜 이런 데 있는 Can I help 거야. you? 심지어 장사도 해. 야, 이거 주네. 이거 파네. 있어야겠다, 저거. 주얼고기. 희귀한 빛나는 새가,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가시머랭, 마른버섯바, 선인장파이. 별거 없다. 야! 금괴로 퉁쳐. 금괴치. 78개 있는 남자야. 알아보셔, 앞으로. 새로운 맵에 오면 역시 상점을 봐야지. 너가 재산 사냐? 아, 나 중앙으로 왔구나. Want to buy something? Oh boy. 깃단 걸팔 생각을 했어요? 야, 작사 35라니. 저기 20이었는데, 저기 우리 세초 마을에서. 상점 중이라 별거 안 파는 게 아니라, 잠깐만. 가방이 엄청 많은데, 가방이야? 저 뭐야? 냉기 불꽃 횃불. 연금술로 만든 횃불로 사용자 시원하게 해줍니다. 별게 다 있네. 단단한 상자 배낭, 수용량 60, 보호 2, 보호가 붙어 있네요. 근데 60밖에 안 되네. 음식물 부패 속도를 늦춰준다. 야, 골 때리고 자빠졌네. 야, 다 파는구나, 그냥.
야, 방어력 올려주는 건 신기하다. 회피 느려지는 거면은 애초에 멜고 벗고 싸워야 되는데 말이야. 스펠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탁월한 텐트. 여기 너무 비싸다, 야. 250, 350번이나 이것도 200원인데, 원래. 기탄질 사막 튜닉, 아몰라이트 필요 없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 야. 뭐 없어? 아, 3개 바꿔놔. 귀찮다. 사실 가장 기대되는 건 대장장이거든요. 뭐 직업도 직업이지만 재단사 일단 만나고 오늘 좀 적당히 할까? 게임을 많이 했네. 일단 넣어. 무슨 마법사처럼 입고 있어? This worries me. 훈련도 받을 수 있어? 마스터 지팡이 20%. 개마스크. 추가 피해량이 12 붙어 있다고? 데미지가? 댄서 마스크. 야, 저항도 10이나 붙어 있네? 상류층 거. 영성 저항의 빛 저항. 독 저항의 빛 저항. 야, 종류가 아주 창창하구만. 진짜 재단 사서 옷만 팔아. 이거 하나 써볼까? 저 내구도 너무 낮아서 짜증났어. 이건 그래도 180은 되네. 데미지 좀 보자. 24, 26. 올라가긴 하네. 야, 나름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 이 층은 뭐야? 아, 도시 보는데 좀 걸리겠다. 도시가 너무 예뻐서 이거는 볼만하네요. 다음 이어서 볼까? 아니야, 기술자까지 보고, 얘네까지 보고, 나중에 이제, 여기 뭐, 이게, 선생님 만나고, 저기, 왕궁 가고 하죠. 연금술사까지 만나자. 밑으로 가서 연금술사 먼저. 너가 연금술사냐? How can I help you? This is troubling. 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 아, 뭐 이유가 있네. 이것도 60원인데 비싸네. 이것도 25원인데 비싸고. 너무 상도도 없게 올려놓긴 했다. 아니, 뭐 비싸도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쵸? 돈이 많으니까. 썩어나는 게 돈이기 때문에. 기후방어 포션, 냉기, 원소 면역. 원소 면역 포션을 만들 수가 있어? 잠깐만. 700원짜리 뭐야? 부거우니까 안 사가. 뭐, 사 이유가 있나 본데, 있는. 뭐, 얼마 주면 돼? 아, 귀찮은 녀석. 내가 왜 내렸죠? 여기서 덥냐? 안 덥지? 아, 너무 정신없다. 지금 너무 정신없다. 가자. 그러니까 너가 기술자고 얘가 대장장이야. How can I help you? This is troubling. 사고 싶은 것이 있어. 혁신적인 무기. 아, 총상인이구나. 아, 이거 여기서 파는 거야? 아, 네가 혹시 그거 파냐? 건전지 파네. 싸네? 다른 거에 비하면? 아, 물론 엄청나게 싸다 할 만한 건 아닌데. 하나만 줘봐. 탄환. 아, 탄환 제조법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뼈건총. 가마판 더 설치하는 방법 좀, 있나 혹시? 나 있는데 모르는 건가? 화려한 권총. 대포는 뭐 대포탄환 같은 거 쓰나? 아닐 거 아니야. 됐어. 이 정도만 사자. 역시 메인은 무기죠? 망치부터 사이즈가 다르죠? 탄환은 뭐 들어가냐? 그게 더 궁금하다.
아, 이 정도만 있으면 3개씩 나와? 괜찮네, 그럼. Listen. 그 광산, 오랜 채석장에 도적들이 들끓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 그 광산 바닥엔 아직도 샌드로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샌드로즈 한번 만나보고 싶은 나도. Oh boy. 깎아주고 싶지만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러보세요. 뭘좀 만들죠? 만들어주는 거 먼저 보자. Want to buy something? 음침한 감옥과 차르 감옥. 차르 감옥? 야, 차르가 저렇게 흔한 거야? Listen. Oh boy. 아, 근데 저거를 지금 중재자 영역이랑 바꾼 거야, 동맹할 때? 와, Want 미쳤네. to buy something? 해그마나이트 세트네. 아, 나 팔았는데. 둘다 만들어 보죠, Listen. 나중에. Oh boy. 내 생각에 이제 상인 붙임 팔 때가 됐어. 이거는 바이오하고 붙어 있긴 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위에 굴하면 안 돼, 진정한 전사는. 진짜 비싸게 팔긴 비싸게 파는구나. 개척자. 보호 붙어 있죠. 중갑에 더위 방어 있고요. 풍뎅이 마스크. 투아노사우루스 마스크. 1750원짜리 활, 혼란을 부여하며, 저번에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이 고콩으로 만든 거. 그게 이제 고통 부여였고 데미지는 똑같네요. 이게 다냐? 자, 이거 제작법을 딴걸 팔겠지. 나 이거 없어서 사겠습니다. 골렘 세검. 그거죠? 아닌가? 아, 모르겠다. 골렘 세검 모르겠고요. 사자. 모르는 건 사야지. 멘티코. 반달 대형. 비스트 골렘, 비스트 골렘 비늘창, 사마귀 대형 돌기 망치, 암살자의 거대 검, 암살자의 검, 초승달 랏, 대형 철퇴. 난해한데 좀. 뭐 얼마 더 있으면 돼. 마음대로 가져가. 돈 너무 많아. 아, 이걸로 현재 지금 도시에는 전부 다 갔네요. 도시에서 이제 먹을 도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에서 먹을 레시피는 다 먹었네요. 그러면은 나 근데 잠깐 확인할 게 있거든요. 아니네. 제가 잠깐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은 혹시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럼 이제 없네 그냥. 여기는 뭐야? 그럼 맵이 이제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선택하는 그 진영 퀘스트 말고는 뭐 새로운 곳에 가고 뭐 이제 나 나중에 뭐 돌아서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새로운 구역에 와서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당연히 그 전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굴 같은 거 하고 여기 한번 가고 뭐 이렇게 가서 이게 궁금하다. 아, 재밌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솔직히 볼라 그러면 금방 보죠. 이동하는 거 내가 편집할 거기 때문에 금방 볼 겁니다. 아,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나가네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뿅!